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난 정부에서도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이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지소미아 예? 그 체결할 때그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. 그죠? 그 얘기 아까 말씀하셨죠? 그렇습니다. 예. 여당이 야당일 때 그런 문제 예, 제기가 있습니다. 정권을 잡고 나서 1년에 한 번씩 계속 연장을 자동 연장을 시켰는데 두 번이나 그때 왜 파기 내지는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것을 안 했습니까? 정권이? 그러나 예, 그때 국회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게 국회 동의 절차 말씀하시는 거죠? 그 예전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 그걸 주장했잖아요. 그죠? 그렇습니다. 예. 근데 그걸 안 했단 말이죠. 자, 예. 그러면 사드는 예전에 똑같죠? 사드 똑같습니다. 지금 배치돼 있죠? 임시 배치돼 배치됐습니다. 있죠? 17년도 4월 달에 배치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그리고는 그 9월 7일 날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9월 7일 날 사기를 추가 반입했어요. 그죠? 국회 동의 받아야 됩니까? 안 받아야 됩니까? 사드는. 그 정부가 그 출범하기 전에 이미 추가 반입이 된 것이 추후에 아, 그래서 확인이 이제 절차적 되었습니다. 정당성이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던 국회 동의는 안 받아도 되는 거네요, 그죠? 국회 동의를 받다니요? 사드 배치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대통령도 그렇고 됩니까? 민주당에서 국회 동의 받으라고 얼마나 사드 배치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이미 배치가 했습니까? 된 것이고, 우리 그러니까 정부 배치가 출범 됐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. 이전에 이미 조치가 끝난 거기 때문에. 그러니까요. 그게 너무 무책임한 거잖아요. 뭐가 무책임합니까? 그러면 사드를 철수시킬 수는 없었던 상황이거든요. 그렇습니다.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런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계속 좀 임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. 네. 아니 오 의원님이 지금 저그 질문하시는 그 포인트가 뭔지를 모르겠네요. 아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? 그럼 현 정부가? 현 정부가 그 당시 야당일 때 국회 동의 절차 받으라고 온 나라를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했는데 정권 잡고 난 다음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 영향 평가를 그렇습니다. 적절한 방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. 그 당시에 왜 국회 동의 받으라고 했어요, 그럼? 그 이전에 정부가 이미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아직은 임시 배치입니다. 그러니까 임시 그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죠. 왜 국회 동의를 받으라고 합니까? 저는 그저 국회 동의 받으라고 했었을 때 기록을 저는 모르겠습니다.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. 절차적 정당성을 적절히 조신환 위원님 발굴하는 계속하실 얘기였지 겁니까? 국회 동의라는 얘기를 했다고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. 시장님 저 반복되고 있는데 오신환 위원님 계속하실 것이면 추가 질의합시다. 네. 그래서 오신환 의원님이 그 우리 정부에 대고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? 아니 실장님 뭐를 사과를 해요? 실장님 잠깐만요. 제가 글쎄요. 제가 뭐 답변을 오신환 해드리는 게 의원님 적절하지 그거 이따 않다고 추가 질의 한번 다시 하시겠습니까? 지금 계속 하시겠습니까?